장부러니엔 장부는 장명이니에 장화제왈푸람 위는 개개자지람 민자거니왈인구관 여지하옵 필계자기리옴. 잉은 잉야오관은사야람 왕씨왈계작은 노민성제니에 제여득이즉부득 인구관지선이람. 제왈부인이의 불언이 연정 언필유중이니람. 언불망발하고 발필당리는 유유덕자라야 능지람. 지금 말하면 그 한국은행을 새로 짓겠습니다 하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노나라 사람들이, 이것도 사실은 노나라 사람이 아니라 노나라 어떤 임금이 그렇게 써야 되는 글이에요, 이게 실제로. 그런데 춘추필법 비슷하게 노인이, 즉 노나라 놈들이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비하해서 한 표현이라고, 이게 노인자가 노나라 사람들이 그런 말이니까 사실은 노나라 어떤 임금이 시켜서 하는 일이, 이게 지금 노나라 사람들이 위 장부러니, 이 위자는 개축하는 거예요. 뜯어고치는 거예요. 새로 장부라는 것은 창고인데 거기에 국가적인 재물이 다 들어가 있는 곳이니까 지금 말하면 어디쯤 될까? 기획재정부지면. 네? 기획재정부. 기획조정부 금고를 새로 뜯어 고친다는 그런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장부를 개축하려고 했었는데, 장부는 장명이니 장자 밑에 거성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 거성이라고 안 써 있을 때는 이게 감출 장자인데, 감출장, 저장할 장자인데, 이걸 이제 곧집 장자야. 창고 장자야, 사실은. 창고 이름이란 뜻이에요. 장, 화재왈, 불화. 그래서 화재, 돈이죠. 돈 같은 거를 거기다 넣어놓는 거, 금고를 넣어놓는 거죠, 사실은. 금고지, 금고. 그것을 불화라고 하더라, 이거지. 여기 있는 윗자는 아마도 개작지니까 개축해서 만드는 거예요. 원래 이제 만들 윗자인데 여기서는 고쳐서 만든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민자건이 말, 민자건이 말하기를 잉구관 여지하. 잉자는 이게 그런대로 그런 뜻이에요. 그런대로, 응? 그런대로 구관. 관자는 이게 일사자니까 옛날 하던 대로 하면 여지하 어떻겠는고. 굳이 하필 계자기로, 어? 하필이면 또 뜯어서 고쳐서 새로 지으려고 합니까? 그게 뭐가 문제가 되길래? 왜냐면 뜯으려면 옛날엔, 지금이야 뭐 한번 빵 터트리면 금방 부서지지만 옛날엔 사람이 일일이 다 뜯고 다 새로 털을 잡고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시간과 모든 것들이 뺏기잖아요, 그죠? 아니, 저 이렇게 생각해도 그 실업자를 구제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시대 하는 말이지, 옛날에는 부역이지, 뭐 그냥 끌려가서 하는 거에 돈이나 줬어요? 에이, 시방도 마찬가지, 시방도 멀쩡한 거, 몇 수십 년 써도 괜찮은 거, 그걸 지휘관 바뀌면은
괜히 그걸 걸어가지고 딴 걸로 우린 게. 아니, 돈이 남아, 돈이 남아서 쓸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국가적인 난, 그 돈이 나온 걸 뭐 그 외에 다 써야 그 이듬의 예산이 그렇게 나온다고 그걸 일부러 뜯어서 고친 그런 예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걸 놔뒀다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근데 하여튼 웃기는 거야, 이봐. 이 말 참 좋은 말이야. 이게 멀쩡하게 그냥 도둑이 되는 거야, 멀쩡하게 뜯어 고치겠어. 이거 여기 이용해서 그 예산 그렇게 싼 거지 뭐예요. 이제 하필 계좌기리요 그 말이에요, 그죠? 하필 계좌. 그러니까 잉자는 이게 이날 잉자인데요, 본래 한자 뜻이. 그런데 때로 번역할 때는 그렁처렁, 응? 그럭저럭 그렇게 쓸 때 쓰는 말이에요. 관자는 일사자의 뜻이고요. 왕시왈, 거기 보면은 왕한석이가 또 주석을 다른 거네요, 그죠? 명은 안석, 자는 계복, 그죠? 왕한석. 왕시왈 계작은 노민 상제니 백성들을 피곤하게 하고 그리고 상제 재물을 흉내는 거예요. 재물을 손상시키는 것이니 제여 득이집. 그 득이라는 그칠 수 있다면, 그죠? 안 해도 된다면, 그 말이야. 안 해도 된다면, 불여 인구관지선이라. 그 옛날 하던 대로 하는 것이 더 마음만 못하다 해요. 괜히 뜯어가지고 돈 버리고, 응? 백성들 많이 원성사고 하는 것보다는. 깨끗하잖아요. 그게 더 낫잖아.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마지막 줄, 경원부시발 줄을 좀 보세요. 근데 경원부시발주보다 앞에 그 남원장시발주는 두 번째 줄 쭉 중간쯤 가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시인이 숭리 취렴지 의호와 의호라는 말 써있어요. 이게 참 굉장히 그런 말이에요. 백성들한테 숭리 그 재물을 넣어놓는 창고를 뜯어 고쳐서 크게 짓는다는 것은 숭리 그죠? 이로운 거 그거를 숭상하고 출렴하는 것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뜻이다 이거지. 굉장히 통감의 말하듯이 견상하는 거야. 그렇지. 위에 꽃이 뽑듯이 네. 백성들 피를 가먹으려고 그때 이는 거야 이게.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굳이 하지 말자 그런 얘기예요. 정치 옛날 중이니까. 지금 제가 담배 썰린 거 똑같은 거지 뭐예요. 예? 예? 담배 썰 주고 똑같은 거지 뭐예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제발 부인이 불언이언정 언필유중이니라. 그러니까 하필계작 언필유중 오늘 이렇게 네 글자씩 두 개를 알고 가세요. 하필계작 아이고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하필계작하고 언필유중이라 이거예요. 공자께서 그렇게 민자건이 말을 하자 부인이 이 사람이 저 사람이 그런지 저 사람이 불언이언정 말을 아니할지언정 언필유중이니라. 아. 말을 하면 반드시 이치에, 맞아. 이치에 맞게끔 하더라 이거요. 맞을 중자야. 언필유중. 이 말도 참 중요한 거야. 사람이 네. 말을 하면 꼭 이렇게 필요할 때만 이치에 맞게 말하라. 쓸데없는 말하면 그냥 웃음거리만 되고. 자. 언불망발하고 말을 할 때 망발하지 않고 그죠? 함부로 망치 함부로 발설하지 않고 발필당리는 말을 할 땐 반드시 당자도 이게 마땅당자로 쓰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거성을 쓸 때는 합당할 당자야. 그게 그거야. 합당할 마땅. 그래서 발설을 할 때는 반드시 이치에 맞아 떨어지게 하는 것은 유덕자라 하는 것이다. 그거는 아무 하는 게 아니야. 오직 덕이 있는 사람이라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흔히 이런 공부를 안 할 수가 있어.